안녕하세요. 우리 강사 야생아입니다. 우리 강사 야생아는 야생아 모종부터 정원 디자인까지 하는 곳이랍니다. 장미꽃 너무 예뻐요. 지금 정말 가을 장미꽃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물론 가을 장미는 향기도 좋아. 그 꽃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요. 제 눈에는 가을 장미꽃이 정말 예쁘답니다. 우리 강사 야생아, 4년 전에 심어놓은 그라스, 팜파스 그라스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정원에 심어놓았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팜파스 그라스 1년생이랍니다. 10호 컵에 이렇게 심어서 저희가 판매할 때는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3,000원이랍니다. 저희가 10호 화분, 조금 전에는 컵이었는데요.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없어요. 팜파스 그라스는 그냥 심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주변에 약간의 잡초를 매준다 할까요? 1년만 지나면 이 친구들은 다 잡초를 이겨 먹습니다. 생아 꽃님들, 팜파스 그라스 3년생입니다. 3년생인데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한 손으로는 안 잡아지고 두손 정도 해야 잡아질 것 같습니다. 이건 3년생입니다. 그라스 줄기를 만지실 때는 꼭 장갑을 끼고 긴팔 옷을 입고 만지셔야 된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날카로워서 다 베일 수가 있어요. 그라스 4년생입니다. 이 친구들은 처음부터 여기 심지 않았고요. 한번 옮겼답니다. 옮겨 심은 팜파스 그라스들을 꽃대는 현재 10개 정도, 하나당 10개 정도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개 올라, 하나, 둘, 셋, 5개 올라왔고요. 이 친구는 약 10개 정도 올라왔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10개 정도 올라왔고요. 한번 옮겨 심은 4년생 팜파스 그라스, 한번 크기를 봐보겠습니다. 약꽃대는 하나당 10개 정도 올라왔고요. 봐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3년생은 제 손으로 했을 때 우와. 제 손으로 했을 때약두 손으로 이렇게 꽉 쥐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기는 제 뺨으로 봤을 때한 다섯 뺨 정도 이상을 해야만이 한번 옮겨 심은 팜파스 그라스는 크기를 보시니까 3년생하고 안전 비교가 됩니다. 팜파스 그라스 1년생 10호컵에 들어있는 팜파스 그라스는 약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팜파스 그라스를 처음부터 이 자리에 이렇게 심어 놓았답니다. 심어 놓았는데, 한 자리에서 큰 팜파스 그라스는 이렇게 꽃대가 약 40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약 40개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굉장히 예쁩니다. 한 자리에 심어놓은 팜파스 그라스 현재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입니다. 약 40개 정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시면 한번 옮긴 팜파스 그라스들은 꽃대가 약 10개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야생화 꽃님들, 제가 정원 가꾸기, 식물 가꾸기 꼭 가꾸기에 대해서 늘 말씀드립니다. 정원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부터 이렇게 한 자리에 심어 놓은 팜파스 그라스는
몸살을 하기 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화려하고 웅장하고 정원을 가득 채웁니다. 몇 개만 있어도 가득 정원을, 가을 정원을 채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옮겨 심으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친구들을 저희가 이대로 놔두면 어마어마한 팜파스 그라스 꽃들이 화려한, 순수한 화려한 가을 정원을 꾸며줄 거랍니다. 그래서 야생화 꽃님들, 우리 강산 야생화는 야생화가 알고 있는 정보를 늘 꽃님들과 함께 공유하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랍니다. 전원 지턱을 예쁘게 지어서 전원 생활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 카페나 펜션이나 또 새로 공원을 조성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정원 디자인을, 가정원 디자인을 몇 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정원수 꽃을 처음부터 제 자리에 심어준 것과 두 번, 세 번 옮겼을 때는 벌써 나무들이, 정원수들이 몸살을 한답니다. 그래서 야생화 꽃님들, 우리 강산 야생화에서는 정원 디자인, 카페나 펜션 새로 오픈하시려고 하신 분들 정원 디자인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팜파스 그라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에 있는 팜파스 그라스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심어져 있고요. 여기에 있는 팜파스 그라스들은 옮긴 팜파스 그라스들이랍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친구들도 이 친구처럼 팜파스 그라스 꽃대가 정말 많이 올라올 거랍니다. 팜파스 그라스 꽃대까지 키 높이는 약 2m 정도 됩니다. 제가 올해 팜파스 그라스 영상을 앞으로도 한 두세 편은 더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우리 강산 야생화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네요. 같은 팜파스를 지금부터는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야생화 꽃님들에게 정말 좋은 팁 드립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팜파스 그라스가. 그리고 잎이 이렇게 너울너울 있답니다. 잎이 줄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팜파스 그라스 줄기가 이렇게 지금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팜파스 그라스 줄기 정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줄기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정리를 한 부분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라스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야생화 꽃님들, 이렇게 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잎을 큰 가위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랍니다. 잎이 이렇게, 팜파스 그라스 줄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잎을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우로 세워서 가위를 우로 세워서, 그럼 이거 자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위를 우로 세워서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저번에 가을 정원에는 호미보다 낯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저번에 올려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영상을. 그러듯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자른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르시고요. 이렇게 다 잘라줍니다. 잎만 잘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대 자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잘라주시고, 여기 봐봐, 이렇게 붙여줘. 정말 여기 무성하죠? 이렇게 무성한 잎을 다 잘라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작품이 나온지. 또 다른 작품입니다. 팜파스 그라스의 또 다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꼭 자르실 때는 가위를 위로, 큰 가위를, 적용용 가위를 자르실 때는 위로 잘라줘야 된다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뱀 나올까 무섭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밑으로 이렇게 잘라주실 때는 밑으로 잘라주시고 위로 잘라주시고 여기 모양 그래서 여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이거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든다고 연출을 작품이에요. 이제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랍니다. 말하면 그라스가 더 그라스를 돋보이게 하는 겁니다. 팜파스 그라스 꽃대를 지금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성인 두 명 정도가 이렇게 수타를 벌려서 안아야 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엄청 많네요. 일도 원래는 이런 데는 다 남편이 해주는데 오늘 남편이 너무 바쁘대요. 저한테 하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가감하니 적용용 가위로 이렇게 합니다. 밑에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래 부분은 팜파스 그라스 아래 부분은 너무 이렇게 그 특히 카페나 펜션의 가정집에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우거져 있으면 혹시 뱀이 있을까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쉽게 말하면 작품을 만들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듬기 마무리입니다. 다듬기 마무리 4년생 다듬기 마무리 했습니다. 야생아 꽃님들 이렇게 다 다듬기를 해주었어요. 해주니까 팜파스 그라스의 또 다른 작품이 나옵니다. 정원을 까끌마게 하면서도 정말 팜파스 그라스만을 꽃대를 더 빛나고 돋보이게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우리 강산 야생아는 늘 야생아 꽃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싶음이 많다는 거 아시지요? 또 엄겨 심은 4년생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심어놓았던 친구랍니다. 아 바람이 부니까 더 예쁜 것 같네요. 어우 예뻐라 했습니다. 보시면 또 팜파스 그라스 4년생 팜파스 그라스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옮겨 심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는 제가 다듬기를 안 할 거고요. 가운데 있는 친구는 다듬기를 할 거고요. 또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다듬기를 안 하겠습니다. 다듬기를 다 하면 시간이 지금 없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떤 연출이 되는지 자 봐보실까요? 입이 이렇게 무성합니다. 여기도 이 꽃대만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작업이랍니다. 이 꽃대만 살릴 거랍니다. 가위를 자르실 때는 이렇게 위로 절대 꽃을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잘 보고 자르셔야 된답니다. 위로 하고 가위를 세워서 아래 부분은 다 정리를 해주고요. 제가 좀 서툽니다. 왜냐하면 다 남편이 해주는데 제가 혼자 하려니까 서툽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가을 종어는 허미보다 낯이 더 필요합니다. 낯이나 이런,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줍니다. 커트치듯이, 쉽게 말하면 커트치듯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 영상 보여드렸죠? 잘라주고. 이렇게 커트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트치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 뚝 잘라보면 안 예뻐요, 안 예뻐요. 그래서, 그라스 꽃을 돋보이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필요하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라스를 돋보이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위를 계속 말씀드립니다. 가위를 세워 사셔야 된다고. 아랫부분은 이렇게 자르고요. 야생화꽃님들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리되지 않은 4년생 팜파스 그라스 커트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팜파스 그라스입니다. 정말 틀리죠? 작품입니다. 정말 똑같은 팜파스 그라스인데요. 중간쯤 더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잎이 무성해서 너풀거리고 있는데 방금 정리된 팜파스 그라스는 깔끔하면서 꽃이 정리가 이렇게 딱 되니 보이시죠? 헐더 꽃만 돋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팜파스 그라스 한번 봐보실까요? 잎이 무성하고 너풀거리는데요. 이쪽은 잎이 계속 있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더 멀리서 보면 확연히 이제 표시가 나시죠? 멀리서 이렇게 딱 봤을 때 포토존을 하려고 했을 때 얘가 훨더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제 아시겠죠? 정원에 똑같은 팜파스 그라스를 작품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 강산 팜파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돋보이죠? 멀리서 봐도 정말 정말 잎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깔끔하면서 꽃만 돋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꽃만 이렇게 돋보입니다. 네. 똑같은 그라스를 작품으로 만드는 영상까지 제가 담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또 어떻게 겨울을 관리하고 내년을 관리해야 되는지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담기로 하겠습니다. 늘 야생화 꽃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